각자 자기만의 목적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니까 우선은 이 모험을 즐기자. 처음부터 너무 긴장을 늦추지 마. 두고 보세요, 아빠. 계승의식에서 승리해 툴라이울라의 왕이 되는 건 바로 저야! 이렇게 우리를 태운 배는 출항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폭풍이 계승을 둘러싼 우리 모험의 시작이었다. 지금부터 계승의식을 치르게 됐다. 나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지. 이 몸은 선택받은 쌍둥, 축복받은 형제다. 이 나라는 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평화를 지키겠어. 괜찮게 힘으로 베어서 버리면 그만 아니야? 백성은 나라라는 요새를 짓기 위한 돌이지. 툴라이올라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선 낡은 문화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 그곳에는 마치 신들처럼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고민도 다툼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황금향은 여기 있었구나. 계획은 이뤄질 거야. 열쇠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으니까.